아, 누구누구님을 붙이지 않고 유명인의 이름을 마음대로 불러도 될까? 불러도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 같은 직종? 그런 거 아니면 상관없다고 봐요. 저도 옛날에는 아예 의식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연예인 이름 그냥 딱딱딱 그렇게 세 글자 부르고 그랬는데 방송하면서 약간 신경 쓰여가지고 약간 님 붙이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뭐 그냥, 평소에 네. 친구들끼리 얘기하거나 그럴 때는 안 붙이죠. 저도 친구들한테 야 선바 봤어? 이러거든요. 아 이건 선바님 봤어? 이러거든요. 아 이건 하고. 이거 그래도 사장인데. 야 오늘 선바 유튜브 봤냐? 이러고. 이제 저희가 오늘의 준비한 게 끝나가지고 토론을 다 하셨더라고요. 토론 한번 해보실래요? 하루도 빠짐없이 내 자취방에 오는 친구. 아, 매일매일 와서 저희 집에 와서 놀고 자고 아침에 학교 가는데 월세 안 내고 밤에 시끄럽게 웃고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도 오지만 매일 조각 케이크 하나 사오고 누워있는 거 말고 딱히 뛰거나 물건을 만지는 건 아니고. 5번은 당연한 거고. 조각 케이크 사온 거면은 내가 조각 케이크를 좋아하면은 네. 그게 사실 방세죠. 그렇게 따지면. 아, 근데 전 조각 케이크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그래서 민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햄버거 사면 저는 좋아요. 태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먹으면 좀 꺼져 달았을 때 충전을 하는 게 낭만이라서 꺼져 꺼져 그냥. 그냥이란데요. 그냥 근데 오지 마. 딱건 몰라도 3번이 너무 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조금 그쵸? 소극적으로 반응을 하신 게 아닌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거면은 근데 민폐인 것 같아요. 저렇게 오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은 괜찮아 내가 같이 위로해 줄게 뭐 이런 스타일이라서. 아, 맞아요. 그거 약간 이해 못하는 경우도 네, 맞아요. 그냥 자기 성격이 착한 마음으로 있어요. 그럼 내가 같이 위로해 줄게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민폐. 민폐다. 민폐다. 이렇게 찍히면 이제 말할 용기가 생기겠죠? 파이팅 하십시오. 여기 다른 분들도 다 민폐다 네. 찍어주셨기 때문에. 나왜 167명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십시오. 근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근본 아, 논쟁들. 근본 논쟁 뭐가 있죠? 근본 논쟁 뭐 있죠? 깻잎 뭐 깻잎 논쟁? 깻잎 아, 다시. 거기서 시작이 됐잖아요. 사실 모든 논쟁들은 요새. 어떻게 생각하세요, 깻잎? 저는 깻잎 떼줘도 된다 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오호! 깻잎 떼줘도 상관없다 파예요, 저는. 아, 진짜요? 예. 막 이렇게 막 떼줘. 예,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깻잎을 떼준다고 그거를 서로 뭐 호감이 있고 연애 네. 감정이 생긴다 하는 네. 거는 약간 오지랖이다. 너무 많이 아, 갔다. 고작 깻잎 하나 예, 떼주는 돈나 걸로? 고작 깻잎인데 예. 사실 뭐 이렇게 젓가락 뜯어서 주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깻잎 떼주는 그냥 매너, 거랑. 그냥 테이블 매너다. 네, 깻잎만 떼는 건 상관이 없다. 행위 자체는 무죄다. 아, 깻잎을 떼주는 것 예. 자체는. 근데 떼준다는 상황 속에서 뭔가 그 받는 그거는 사람이 예. 주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떼줘. 근데 그 떼짐 당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자신의 성격을 좀 고쳐야 될 문제가 있다. 아, 그 깻잎 먹는 사람이요? 내 깻잎을 떼줘? 그럼 와, 이런 거랑 거스름돈을 줘?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거스름돈은 줘야죠. 그러니까 아, 깻잎도 아, 당연히 떼주는 깻잎도 거스름돈이 막 거예요. 나오면 주는 것처럼 당연히 떼주는 당연하게 거예요. 떼주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예, 게 의미를 이상하다. 부여를 하지를 마라. 근데 참니까 한 번도 안 떼줬어. 저는 깻잎 안 먹는 거죠. 아, 향이 센걸 싫어서 깻잎도 안 먹거든요. 그래서 깻잎을 먹질 않아요, 아, 참님 거한 번도 안 떼주고 그 참님은 숟가락도 안 줘. 숟가락도 안 아, 제가 이렇게 나누는 편이라서 회식 갈 때도 항상 제가 나눠요. 아, 참님 거는 고기가 막 타도 막 그냥 상관도 안 하는데. 탕고기도 좋아해요. 아, 진짜 탕고기도 좋아해. 어떻게 패딩 지퍼. 패딩은 네. 그 전에 제가 패딩에 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하다 보니 돼요. 어떻게든 돼요. 그럼 해줄 필요 없다. 아, 그건 안 된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안 되는 건 아닌데 굳이 나설 필요는 없다. 깻잎도 떼다 보면 떼져요. 예, 네, 그럼 돼요. 근데 그러니까 깻잎에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다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떼줘도 상관은 없고. 자, 이 패딩 같은 경우에는 되는 건데 굳이 왜 해주냐 그쵸. 이 의견인 거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근데 해줬을 때 기분이 어떻다? 해줬을 때뭐 상관은 없다. 왜냐면 패딩에 도움을 아, 요청을 할 때는 네. 지퍼가 어딘가에 꼈을 때예요. 안 꼈을 때가 아니야. 안 꼈을 때.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양손에 이렇게 아, 뭔가 들고 있을 뭔가 들고 때예요? 있을 때 이렇게 막 찬바람이 숭숭 들어온다고 아. 아, 나 너무 추운 것 같아 이랬는데 그 말만 듣고 어, 그래? 하고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 저는 패딩 이게 양손에 있으면 내려놔. 아, 내려놓고 그냥 네가 해. 이 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올려주는 거안 된다 아닌가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아, 야, 해줄 아, 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 이렇게 왔다 갔다 아 기분은 나쁜데 아 하지는 아, 말고 아 할 필요는 없는데 아 그렇다고 내가 기분 나쁘 약간 이런 거라도 아, 굳이 해줄 필요는 없고. 그러면 안 된다 아닌가요? 된다 안 된다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아 된다 안 된다? 예. 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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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된다 안 된다면 된다. 근데 뒤돌아가서 이렇게 해도 그러면 약간 화 나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화까진 안 날 것 같아. 화까진 안 나고. 뭐 하는 거지? 한 요 정도? 왜 화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님은 항상 그거네요. 무슨 상황이 있던 네, 상황 자체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지만 그거를 너무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게 문제다. 네, 그거를 이렇게 어... 발전시키는. 근데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거는 맞긴 하지만 그거를 금지를 할 순 없잖아요. 그쵸.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해도 내 의견이 그렇다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강제할 권리는 없죠. 법과 도덕의 문제죠. 그쵸. 소주 논쟁도 괜찮아요. 소주 논쟁이 뭐예요? 그러니까 참님이랑 참님 애인분이랑 또 다른 한 친구가 있어요. 참님 친구. 제 친구. 네. 네. 셋이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참님이 먼저 취해가지고 잤어요. 나머지 네. 남은 둘이 술을 계속 마신다. 그게 왜요? 상관없잖아요. 아... 그게 뭐 문제 있어요 그게? 술을 먹고 싶어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상관없는데. 아 진짜? 일단은 근본적으로 제가 잘 때까지 마시질 않기는 한데 네네. 만약에 잠들었어도 네. 그냥 만나고 싶어서 만났을 거 아니야 저희가. 제가 없어도 둘이서 재밌게 놀면 됐죠 뭐. 그냥 아, 술 그래요? 마시면서 뭐 둘이서. 그러면은 셋이 만나가지고 1차로 고깃집에서 깻잎 떼주고 네. 집에 가는 길에 패딩 올려주고 집에 가서 술 먹어서 자고 먼저 자고 둘이 술 먹고 밤새 그렇게 해도 상관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참님은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고 네. 정말로? 네 그래 뭐 일어났을 때 막 뭐 잘 잤어 라면 하나 끓여주면 어 개꿀 이러고 먹고 어 새로운 유형인데? 저는 그 서로의 믿음이 있으면은 네. 상관없다 팝니다. 진짜 첨가문인데? 그래, 그래서 선마님이랑 의견이 엄청 많이 갈려요. 선마님은 극 유교적 안돼. 저 유교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그쵸 거예요. 가능성을 그것을 그대로 뒀다가 뭔 일이 생겨 네,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 그 생긴 일을 통제하지 않는 나 자신에게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결국 씨를 뿌리지 말자. 그쵸. 그 슈레딩거의 상자를 열듯이 상자를 안 열면 되는 건데 50% 확률을 내가 굳이 이걸 열어줘야 되나? 이런 느낌인 거죠. 굳이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만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냥 뭐 다 괜찮다고 하시니까 네. 어, 더 안 괜찮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제가 긴장하고 있거든요. 컨셉 아니에요? 아니 그것까진 아니에요. 컨셉 아니고 네. 진짜로? 혹시 주변 살면서 그런 경우를 실제로 본 적은 없나요? 신인데. 사친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렇게 됐구나 하는 그런 사례 본 적 없어요? 아 그냥 다 친구였어요? 네. 또 경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봤거든요. 아... 집을 친구라고 우기다가 결국 그렇게 되고 그런 걸 좀 많이 봐가지고 저희는 딱히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그런 어떤 경험이 없기 전에는 그냥 뭐 상관없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무튼 애인한테 외국인 사친이 볼뽀뽀 하는데 아 외국 친구가 볼뽀뽀를 했다. 그래서 형이 기분이 안 좋겠죠. 자기 애인한테 뽀뽀를 하면은 근데 둘 다 같이 왜 이래? 아니 이거 캘리포니아 스타일이야. 어 그런 걸로 화내는 건 라스베가스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파티잖아. 그러면 쿨 해야지. 그렇게 한다면? 그럼 뭐 문화 차이인데 뭐 문화 차이인데 어쩔 수 없는 거지. 아, 문화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있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아니 한국이잖아요 여기는. 어쨌든 여기는 한국인데. 출신이 거기잖아. 아~ 출신이. 와 이거 뭐야 이거. 어쩔 수 없지. 아니 너무 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짐을. 근데 세상은 서로의 이해가 많아야 네. 살기 편해집니다. 그 이해를 이용해 먹으려는 나쁜 놈들이 있거든요. 그 놈들이 잘못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잘못인 건 맞는데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당하지 않으려면. 당하고 나서 생각을 하죠. 아 당하고 나서? 아. 아, 일단은 내가 당한 게 아니니까. 아 일단은 아직 안 당했어.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않았으니까, 네. 아. 어? 이거 가도 돼요? 참님? 참님 거 나왔다. 나 술자리 다녀와도 돼? 아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1대1도? 1대1도 상관없어요. 그냥 친구랑 노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엑스 보이프렌드 뭐 이런 거면은 조금 그런데. 조금 그래요? 안 돼도 그것도 안 된다. 아니, 그건 안 된다고 할게. 아, 그건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냥 친구야 이러면 그냥 갔다 와.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참님 네, 몰라도 상관없는. 의문의 그냥 물음표 인간인데. 그냥 친구라고 했어요 저한테. 친구랑 술 먹고 올게 그러면 먹고 와 그러고
저는 집에서 게임하고 일하고. 그리고 뭐 언제 집에 가? 그런 거 물어보고. 답장이 안. 그럼 뭐 재밌게 놀고 있겠다 뭐 하고. 새벽 2시 반까지 답장이 안 와. 델러와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알아서 놀겠죠 뭐. 어 진짜? 나이 다 먹었는데 뭐 알아서 놀겠지. 어... 그냥 서로의 그 아까 얘기했던 믿음이. 아 뭔가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60대 부부 같기도 하고. 전 남친이거나 오픈 릴레이션십 네, 하는 사람만 뭐, 아니면 역사가 있는 게 아니면 아 역사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미묘한 친구 약간 그 깻잎도 떼주고 패딩도 올려주고 같이 술 먹은 그 친구 그거 제 친구잖아요. 그 그 참님 친구랑 또 그 다음날 바로 또 술 한잔 먹으러 가기 때문에 둘만 그거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여기서 뭐가 지나요? 아니 내 친구랑 둘이 왜 먹지 갑자기? 그냥 아니 그날 너무 재밌어가지고 둘이 얘기하다가 우리도 그냥 금방 잤거든. 그래서 한 얘기 끝마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일단 저도 같이 가자고 하죠. 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거는 일단 그 애인의 친구잖아요. 제 친구가 아니니까. 아 근데 이제 그날 이후로 친구가 된 거예요. 그 친구를 동수라고 할게요. 아 동수가 어떤 친구? 그래서 동수랑 만나고 올게. 제가 동수 성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동수가 어떤데요? 아, 안 된다고 하면 되죠. 저한테 왜 이렇게 자꾸? 아,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막았다. 드디어 막았다. 동수 집에 가. 동수 너 두고 봐 내가. 저 같으면은 한 명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한 명은 누가 됐든 절대 안 되고 약간 쿨한 척 하려면은 여러 명이면. 그냥 그것도 싫긴 하다. 동수가 퀀텀봉 달아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못 달 수가 없는데 그냥 의자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근데 달아준대잖아요. 그거는 동수가 오지랖 부리는 게 아닌가? ENFP가 아닌가? 그러니까 괜찮은지. 걔 만약에 동수 물어봐서 네. 너 혹시 MBTI가 뭐야? ENFP야 그럼 인정. 근데 조건이 많아. 딴 거만 안 돼. ENFP 경우만 인정? 인정. 왜냐면 ENFP 친구들은 그렇게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자기 사람들 챙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왜냐면은 얘는 그러면 그 저희 지금 술 먹고 깻잎 떼주고 패딩 잠가주고 술 둘이 먹고 따로 집에 가고 그 다음에 커튼복을 달러 가도 ENFP면 인정이라고요? 아 ENFP인 동수는 그게 아무 사심이 없어요. 원래 과학엔 과학으로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면 그런 상황에 적발됐어요. 괜찮아요? 그냥 내 팔자다 해요? 그거는 안 되죠. 아 죽인다? 일단 물어보고. 물어보고. 근데, 물어보고. 근데 이게 뭐냐? 맞나요? 사실 나는 나 바퀴도 왜 아직도 몰라? 참아. 나 사실 동수랑 애인이고 네가 내 사친이잖아. 막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러면은 토론 게시판에 올려보고 죽인다가 많으면 죽인다.